자,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Friday Night Funcamp vs. Copy. 자, 지난번에 즐겼었던 카피 모드 업데이트가 됐다고 해가지고 또 찾아왔습니다. 9곡 정도? 네, 추가된 것 같은데 굉장히 재밌게 즐겼었거든요. 바로 한번 가봅시다. 얘가 저는 뭐 G 같은 애인 줄 알았는데 늑대라고 하더라고요. 요! 오랜만이구만? 새 여친이랑 데이트하냐? 그래. 대화도 약간 바뀐 것 같네요. 네 여친 너한테는 좀 아까운 것 같은데. 아, 그녀는 나 같은 완벽한 사람한테 딱이야. 어? 여친 운동복 버전이네요. 그리고 여전히 뒤쪽에서 죽이듯이 쳐다보고 있는 여친 아바 장인어른. 저는 약간 손가락 펌프하는 느낌이지만 카피 같은 경우에는 리얼 펌프 마스터입니다. 근데 이거 모드 제가 꽤나 어려웠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니 근데 난 자꾸 집중이 안 되고 뒤에서 저거 계속 쳐다보고 있는 장인어른한테 계속 시선강탈 당하네. 요 모드 같은 경우에는 막 엄청 쉬운 모드는 아닌데 판정이 좋아가지고 무리 없이 깼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오! 템포 계속 올라간다. 따라라다 따라다. 아우 너무 재밌어. 근데 요새 초창기 뭐 나왔던 모드들이 진짜 가짠 모드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어? 손님이 늘었다. 오락실에. 아, 나쁘지 않았어. 어이, 내가 말했지? 그거 아무 의미도 없어. 그래, 그럼 다음 곡으로 바로 가보지 하고. 이거 뭐 랩배틀 나왔다 아니 데이트하러 나왔다가 뜻하지 않게 또 펌프랩 고수와 만나가지고 잘못하면 여친 뺏기게 생겼거든요. 베토벤 바이러스는 진짜 띵곡이긴 해. 옛날에 실제로 펌프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를 장했었던 자랑했었던 베토벤 바이러스거든요. 뒤에 무시무시월들 아주 쟤네들 엄마 몰래 지금 오락실을 놀러왔네요. 인형포 스키드는 인형 뽑기하고 있고 펌프는 뭐야? 저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와우! 여전히 저 운동복 버전도 커요 같아요. 잘 어울려. 에이. 방어 갖고 와. 오, 받았다 카피. 오케이, 들어와. 나 진짜
네 박살 내줄 테니까. 농담하지 말라고. 이제 카페가 좀 살짝 열받은 것 같거든요? 어? 이 노래는 뭐죠? 오! 일단 인트로는 좋아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카페가 좀 화나기 전에 오락실 나왔었는데 오늘은 이 카피와의 배틀 끝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와! 따라다다다다. 세 번째 곡은 오히려 쉬운 것 같은데 베토벤 바이러스보다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오우 신나 가보자. 바라바라바바바바라바라바바바. 어이 오. 이 자식 뒤에 칼을 숨기고 있었구나. 약간 방심하게 하는 작전이었어요. 뭔가 쉬운 것처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겁나 큰 공격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네요. 어림도 없지. 안 통해. 여기 장인어른 이제 그만 좀 쳐다보시겠어요? 눈에서 레이저 나오시거든요. 휴, 반드시 통과. 다음 또 들어와. 최후의 랩 배틀. 자, 구경꾼들 다 모였거든요. 3, 2, 1, 어? 카피 옆에 고양이인가요 저거? 온갖 구경꾼들 다 모였어. 영 이것도 그 클래식 노래 아니에요? 야? 그 카피 옆에 있는 저 고양이는 누구야? 카피 여친네 뭐야? 냐옹거리고 온거 보니까 냐옹이 노래네요 이건. 따밤 파라바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옹이가 약간 킬포인트네. 어? 뭐야? 와! 강약 조절 뭔데 쟤?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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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가본다. 와, 잠깐 정신 놓으면 이거 순식간에 막 잡아먹힐 것 같거든요, 카피한테. 오, 펑. 어, 뭐야? 너무 빡세게 놀았다니? 오락실이 박살나버렸어요. 사장님 오열한다. 안돼.